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국회 연설을 시작으로 드디어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국회 내부자 한 분 모셨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좀 멤버가 많이 교체가 됐죠. 오랜만에 진짜 오신 것 같아요. 교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잘 알고 또 친하고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아시죠? 예, 우리 초선 때 많이 좀 궁합이 잘 맞았어요. 진 의원님하고? TV 나서 날 싸우고요. 누님하고는 인연이 오래돼가지고. 누님하고? 예, 그런 사이예요. 아, 누님 동생. 별로 누님이 동생 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국회 정상화 코앞에서 여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하는 이야기들 요즘 많이 들리실 텐데 이 두 특별위원회의 시한 연장 그리고 또 특위위원장 결정을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84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 특위 연장안을 처리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과 정개특위 위원장을 의석수 순위에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씩 갖기로 했습니다. 두 개의 특위 중에 어떤 특위를 할 것인가, 의원님들의 컨센서스를 충분히 확보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의당은 반발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바꾸려면 협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고서 무슨 너무 합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합니다. 여야 간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한국당과 민주당이 하나씩 가져간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정의당에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진 교수님 오늘 어떻게 만나야 되나 제가 다 걱정이 되던데 좀 화가 좀 많이 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정의당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개특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거대 양당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바로 그런 폐해를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해명할 게 좀 있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왜 양보했는가? 지금 양보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개 보면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냐면 무조건 동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양보를 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받아낼 건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 이거 쉽게 말하면 추경 문제 아닙니까? 그거 못 받아낸 상태에서 왜 합의를 했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은 아 결국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혁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다. 그 사개특위만 가져가고 선거법은 자유한국당 쪽에 이제 위원장직을 넘겨주면은 유도기가 되겠죠. 어?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어차피 뭐 자기들 이해관계랑은 그게 맞거든요.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예.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에서 양보를 해버린 거다. 1차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는 상황이 왔어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가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의결돼버리면 국회가 파탄난다라고 하면서 원포인트 합의를 하자고 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즉각 거부했지만 그 다음날 곧바로 수정해서 수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을 변경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애시당초 정의당 몫이라기보다 정확한 것은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형성하면서 그 교섭단체의 몫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교섭단체가 해체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원내 지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상정 교체하라, 심상정 교체하라, 심상정 교체하라 요구를 했거든요.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해결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심상정 의원 못지않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 분이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상정을 네. 버리고 나경원이랑 같이 살자 이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해석이죠.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 거하고 네. 정말 여기 목숨을 건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 거하고 성과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와요? 오늘 진 의원님 잡는 진 교수님 작성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진진 브라더스의 갈등이네. 진진 브라더스 이렇게 하면 좀 합이 좀 맞을까요? 동성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의 같아요 지금 여양 동성동거. 아 그런가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모범적으로 하나 봐요 제가 좀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있고 일본도 아니고 정상간에 통화하지 않아도 이미 양 당국이 적절한 공조화에서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양국 정상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해명할 게 좀 있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왜 양보했는가?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라고. 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잘한 거 없던 자유한국당이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그거 하나를 아주 진짜 제 말이요 기발하게 잘한 거 갑자기 들어오더니 네,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요. 왜냐하면은 지금 목선 지금 국정조사하고 추경이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갖고 패스트 트랙에서의 영향력도 훨씬 커지겠죠. 물론 이제 이 좀 커진 영향력을 어떻게 쓰느냐는 또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진 교수님이 아직도 미련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패스트트랙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은 선거법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원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패키지였거든요. 예. 패키지는 뭐냐. 민주당은 공수처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뭐 정의당하고 뭐 다른 민평당, 좀 작은 당은 예. 선거법.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예. 이걸 바터를 한 거예요.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추진을 하자. 한국당을 제끼고. 예. 근데 막상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인 국회로 돌아오면 제1야당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역구가 한 30개 정도 줄어들고 날아가니까.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있고 민평당 의원들은 제가 민평당 의원들을 다 물어봤어요. 95%가 반대해요. 패스트트랙. 그럼 왜 찬성했냐? 그러니까 그 선거법 다 반대해요. 그럼 왜 찬성했냐? 한국당 고립시키고 민주당하고 뭐 좀 잘해야 민주당하고 나중에 연합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막상 본회의 그러면 이거 상정되 못할 거냐? 다 반대지. 왜냐면 거기 6개 7개 줄어요. 자기들끼리 정말 악의 다툼을 해야 됩니다. 속마음은 바른미래당, 민평당, 민주당 선거법에서 이미 떠났어요. 근데 이거를 정의당하고 관계 속에서 연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맡아도 안 되는 게요. 이건 패키지이기 때문에 같이. 사개특위 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한국당에 만드는 순간 안 되게 돼 있어요. 지도부는 저는 만약에 현명한 지도부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정개특위위원장 맡느니 사개특위위원장 맡아서 그거 하나라도 실리를 취하는 게 문재인 정권 개혁 드라이브를 지속시키는 근데 사개특위는 정개특위가 통과돼야 그 다음에 연동으로 사개특위를 우리가 합의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오신환 대표는 예. 사개특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새로운 공수처법은 한국당은 다 부정적인데 우린 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당의 협조를 사개특위에서는 구할 수가 있죠. 지금 그 정의당이나 이것이 실종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 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저는 이미 시간이 이미 너무 늦었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사개특위라도 확실히 해서 원하는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너무나 그동안 컸기 때문에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저는 상식의 정치라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뭐냐 하면 목선 귀순 문제니 경제 파탄이니 뭐 한일 외교 갈등이니 큰 지금 정책 이슈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두 가지 법안만 놓고 국회가 맨날 지지고 볶으면 국민들로부터 모두 다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쟁점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제가 진성준 의원의 네. 하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민주당이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대변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예. 민주당의 총선 계산이 저는 합리적이라면 바뀌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 단독 과반이 가능해진 상황이에요.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막 밀어붙일 때만 해도 경제 여론이 되게 안 좋고 황교안 막 들어오면서 한국당은 막 뜨고 이러면서 범진보
의 어떤 연립, 연정까지 고려를 해야 총선 이후에 레임덕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 상황 어떠냐? 판문점 번개 미팅이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북미 간의 어떤 타협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노이 노딜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황교안 대표가 계속 1일 1벌 실수. 뭐 아무튼 이런 게 나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황교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없어요. 가만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싹쓸이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과반이나 혹은 180, 170 이런 식으로 민주당 자체의 지지 이런 걸 키우는 게 좋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민주당 지도부면 상당히 자신감이 붙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선명개혁 여당 한국당 견제 심판 이런 구도로 가는 게 100번 낫죠. 저는 갑자기 자, 근데 갑자기 민주연구원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나 잠깐 착각을 했네. 근데 그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만 아니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심상정 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도 동의한 내용이다라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야3당과의 개혁공조 파탄 이거에 대한 우려 좀 의식한 그런 결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럼 사개특위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사개특위를 누구에게 줄게? 그 자유한국당에다 넘겨주겠다. 한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이 나는 건데 그걸 갖다 갑자기 날려버리고 아니 그건 꼭 그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정개특위 되지도 않을 거 하지 말고 사법개혁특위라도 맡아서 확실하게 검찰개혁이라도 해라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아무리 심상정 위원하고 얘기 위원한테 얘기를 했다 해도 헛소리라는 거예요. 심상정 위원장도 뭐 반드시 꼭 당신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한다면 뭐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조금만 지켜보십시오만은 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고 또 정의당의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맡아서 하시게 될 거다. 이런 그 투기 위원장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등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이신데요.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의원이 맡아야 된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에 다시 심상정 의원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은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태경 의원님이 세게 들이받았죠. 그랬죠. 예. 예. 아 근데 민주당은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에요? 만약에 지금 정개특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의당이 그동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써왔고 심상정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애를 써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다시 원내대표 합의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파행에 불씨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이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짚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상정을 날리는 게 자유한국당한테. 그걸 요구를 받아들인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충분히 저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렇죠. 예.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 맡은 거는 당시 교섭단체 민평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교섭단체 대표로 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걸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박지원 그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이게 이해의 수산이구나. 정말 정치개혁을 위한 적이 아니고 그 저 명분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네 당의 존립 아니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심상정 의원에게 다시 그걸 주자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는 정말 이 국민의 상식 수준에 안 맞는 말씀이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사실 손학규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막 단식까지 하면서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하태경 의원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의당이 이중되냐 하면서 굉장히 또 화를 내셨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제에 애착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 안에도 애착이 강한 분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 우리는 교섭단체고. 예. 근데, 차라리 우리에게 달라. 어, 그렇지. 어. 차라리 그러면은 제가 반박이라도 못하죠. 어쨌든 우리 당한테 주라고 한 거는. 예. 근데 뜬금없이 정의당한테 주라고 하니까 우리 당 당원들은 뭡니까, 그럼? 당 대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전히 예. 당리적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크지. 당리요? 오케이. 근데 당리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하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연동형 비례제 반대파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어차피 끝난 물인데 왜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당내 분란을 계속 조성하시냐. 저는 박지원 의원님하고 손학규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리를 얘기하시는데 일련의 개인적 이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제가 본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네요. 아 그랬나요?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평당으로서 차제에 박지원 의원은 벌써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용어로 말보시라 그러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심상정 의원한테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함으로써. 정의당과의 어떤 과거의 어떤 관계 같은 것까지도 계산한 발언이고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손학규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인생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고려를 한 건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예. 상상력이에요. 그 국민들이 바라는 촛불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 대통령도 제1 공약으로 내세운 네. 거잖아요. 그 정신이. 그렇다면 그건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집권 여당이 저는 그 관철시켜야 할 의사가 있다라고 봐요. 저도.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다른 무당들로 하여금 의심스럽게 만드는 정황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말끔하게 처리하고 끝까지 같이 개혁을 좀 완수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정치가 그렇게 말끔하면 이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게 참 뭐 국민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달에 걸쳐서 뭐 국회 동물국회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올린 게 패스트트랙인데 최소한 언제까지는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진작에 올라가서 예. 올해 내에 통과가 돼야 예. 내년에 총선 전에 선거법 뭐 적용이 되고 선거구 조정이 되고 예. 이러는데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 3월 29일에 정리가 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4월 15일이 총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선거법을 개혁한들 그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구가 조정이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저도 개혁을 어떤 면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죠. 네. 그런 거 갖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도 물론 지금 올라간 원안 자체를 지금 똑같이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아, 뭐 검찰 개혁 필요하다라는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동감을 표할 거예요. 근데 선거법은 개혁은 해야 되지만 솔직히 제일 야당을 제껴놓고 그런 어떤 합의 정신 없이 했다라는 그 무리수가 지금까지도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바람직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민주당이나 또는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다른 야당들도 한 번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자유한국당이 그 당리당략에 입각해가지고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해 왔기 때문에 또 본인들의 합의 자체를 정말로 뻔뻔하게 그냥 뒤집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온 거죠. 이제는 저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수로 밀어붙일 생각이 아니고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는데 시한은 정해져 있고 또 아까 우리 저 정옥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패스트트랙이 국회법에 정한 대로 해놓으면 330일인데 그게 내년 3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선거법 개정한들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선거법은 올 연말 12월 말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해야죠. 한반도에서 열린 빅 이벤트였죠.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뒤 일주일 흘렀습니다. 북한 이슈가 나올 때면 언제나 친문 입장을 고수해 오셨던 하태경 의원님께서 나는 사실 이번 만남을 예상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둘째 친문이 됐어. 저건 조금 뭐 와전이 됐는데 아닌가요? 일단 그 오늘 약간 이제 심판의 자리인 것 같은데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남북미 관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신뢰 구축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 네.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신뢰 구축 단계에서는 저는 실제로 친문 입장을 많이 견지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 중재자. 왜냐하면 북미 간에 너무 적대 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는 다 초기 단계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봤고 그다음에 비핵화 협상 단계로 들어섰을 때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북미에 그때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여당을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엄연한 현실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주인공은 북미다. 한국이 아니다. 한국도 이해관계가 크지만 가장 크지만 여기서는 운전자 중재자가 되면 안 되고 조수석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핵화 협상 단계 이후에도 계속 운전자,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시고 이번에도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선남북 정상회담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비판했어요. 뭐 인터뷰나 토론이나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친문이 된 것은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아,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판문점. 판문점. 제가 칭찬을 했어요. 자, 저게 자아가 수용이 될까? 한반도에서 북미가 만났는데 여당 자존심, 문재인 대통령 자존심에서 수용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TV 화면을 보면서 이 창밖에 남자 두 분이 가서 회담을 하고 혼자 고독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름답다고 본 거예요. 저런 왕따 되는 결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핵화의 결실을 이룬다면 더 돋보이게 그 말 했잖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가 타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얻겠다. 우리가 조연을 해서라도 평화가 온다면 조연의 길을 가야 되고 조연의 길을 가야 비핵화가 되고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를 수용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예상은 하셨어요? 저는 요즘 이 배팅 하는 거 조심합니다. 예상하셨다고. 저는 이제 많이 저는 다른 논리로 예상을 했는데 북한 사회는 수령 중심의 논리로 전개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저걸 받을 거냐? 제가 보는 관점은 저거를 받는 게 수령의 위대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련하로 북한에 입구까지 왔는데 그걸 왜 차겠냐는 거죠.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판문점 분리선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과 125일 만에 또다시 상봉하시었습니다. 안 받을 리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네. 예. 그런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뭐 실제로는 그 6.15 정상회담이나 14 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다 아련화로 왔다고 선전을 했죠. 이게요. 실제 물밑에서는 북한이 양보했을지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미국이 좀 양보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철저히 양자 회동이 되기를 원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요. 우선 권정근 국장이 이미 그 트럼프의 트윗이 가고 이럴 때 재집일이나 자라란 운동 해가면서 이번에는 철저히 뭐 우리 북미 간의 정상들끼리 뭐 이런 얘기를 미리 했었고 자처했다기보다는 기꺼이 그냥 조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니 너무 박한 얘기예요. 저 사실과도 다른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에 저도 초청을 받았지만 오늘 주인공은 북한과 미국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하는 문제나 또 삼자간만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도 북한 문제 당사자이긴 하지만 제재 해제 문제가 걸려 있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다. 네. 북미 간에 해결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조연을 자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갖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라고 이번에 보고요. 그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됐냐면 상당히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뭐라 하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북미 간의 사실상의 군사적인 적대 관계는 해소됐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였냐면 거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북한은 뭐라 했냐면 체제 보장이라든지 이런 형화
요 부분에 대한 걸 갖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제재 완화부터 꺼냈는데 제재 완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체제 보장부터 얘기를 해버린 건데 그게 먹혀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요번에 그걸 갖다 이상하게 여기서 잘 맞네라는 것들을 확인한 것 같아요. 평가는 뭐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진행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건이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WMD의 완전한 동결. 대량 살상 무기. 그렇죠. 예. 대량 살상 무기죠. 그거는 핵을 당연히 포함하고 ICBM, 화학 무기, 생물 무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핵화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야겠다. 어디까지가 비핵화냐. 그거는 영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드맵. 이걸 내놓으면 저 인도 지원할 수 있다. 제재 일부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다음 실무협상 나올 때 그래도 진전이 됐네라는 안을 저는 갖고 올 거로 봅니다. 이번 실무협상 시작할 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성공단 금강산까지는 모르지만 인도적 지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그 연락사무소 개설하고 하는 정도로 분위기를 하면서 잡으면서 이제 로드맵을 진행시켜 나가겠죠. 지금 보수 진영에서 트럼프에 대한 이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반미 보수가 등장을 했어요. 반미 보수가.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맡겨놨다가는 북한 핵보유국 되겠다. 예. 저는 그 우려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트럼프의 북핵 접근 가장 큰 기준이 정치적 카드다 이건 트럼프에서. 트럼프가 그런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싱가포르 회담 때도 안 한다고 했다가 극적으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자기 지지율 팍 올렸잖아요. 하노이 회담 때도 이걸 대충 합의했다가는 지지율 더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영변 플러스 알파를 까버리고 공개해버리고 노딜을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토론 열기가 민주당 미국 민주당 토론 열기가 오르면서 1대1 트럼프랑 붙였을 때 다 트럼프를 이긴 거예요. 이겨서 또 북한 드라마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트럼프 지지율 상당히 높으면 북핵이 완전한 비핵화가 안 돼도 어느 정도 타협하고 넘어가겠구나. 쇼만 하고.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기존의 한미 동맹 속에 그런 든든한 미국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야 이제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리얼리티 쇼를 하는 거는 뭐 비단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원래 TV에서 리얼리티 쇼를 했었던 그랬죠.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53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 정확하게 통역 빼면 26분 30초고 아마 트럼프 김정은 각각 13분 14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이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핵 협상이 이제 앞으로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지 또 이루어진다면 잘 될지 이런 거가 지금 다 하나같이 이제 단계마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정말 결정적일 때 과연 동결해서 멈출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내년 대선이 있는데 동결해서 스탑을 했다가는 지금 트럼프보다 지지율 높은 민주당이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모르지 않아요. 트럼프가 무슨 리얼리티 쇼의 대마왕이고 그냥 선거만을 생각해서 당장 지지율만 올리면 나머지는 돌아서 버릴 사람처럼 늘 보아왔지만 그 가장 저 적대적인 김정은 위원장이 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믿는다,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양 정상의 그런 신뢰 관계가 이번에 트럼프의 판문점 회동까지도 만들어냈던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를 자꾸 의심해버리면 대화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런 거다. 서로의 이 진정이 있을 거다라고 믿으니까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고, 협상으로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는? 우리 사회 보수 일각도 그렇고 진보 쪽에서도 각기 좀 틀린 편향이 있는데 보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북한 어차피 핵 포기 안 할 건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화 왜 하냐 해봐야 뭐 결과적으로 핵 포기 안 한다. 네. 그럼 대화도 안 될 것이고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 핵무기 개발하는 게 낫다. 이런 극단적인 편향이 하나 있고 진보 쪽에서는 좀 낙관론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전 세계 지금 크게 악동 국가가 세 개 나라가 있어요.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근데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는 트럼프가 막해요. 막대해요. 무자비하게 막 비판을 하고요. 지도자를 전혀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마두로는 아예 바꾸라 그러고요. 지금 레짐 체인지까지 베네수엘라는 선동을 하고, 이란은 북한보다 핵무기 도 적고요. 핵물질도 적은데 여기는 엄청나게 비핵화라고, 정말 완전한 100% 비핵화라고 압박을 하면서, 북한은 안 그래요. 예.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북한하고 이란하고 다르게 북한에 훨씬 관대하게 해주는데요. 그건 북한의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북한은 수령 의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협상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란은 내부에 여러 가지 세력이 있어서 이란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첫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신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민주주의자와 독재자 이런 거 다르게 그냥 개인 정치인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조금 그 제 얘기를 덧붙이자면, 요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만나면서 서로 확인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트럼프는 아, 김정은이 제재를 정말 아파하는구나, 요걸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럼 김정은은 뭘 확인했나? 하나는 아, 미국의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나를 인간 대접해주는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없구나라는 걸 분명히 확인했어요. 혹시 그 판문점에서 오산으로 트럼프가 떠날 때 마지막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하면서 귓속말을 살짝 했던 장면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 트럼프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예. 저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제가 청와대를 할 때 마지막에 정상끼리 귓속말하는 것들을 몇 번, 물론 이제 제가 들은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이 풀을 해준 거죠. 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천안함 직후에 후진타오 주석하고 만났을 때 공개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초기에는 그 중국이 북한을 커버했잖아요. 그죠? 제재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럴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다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과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를 갖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했어요.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정상끼리 대통령. 그렇죠. 그랬더니 후진타오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아무에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매우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그 뒤에 중국이 유엔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예를 드냐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마 흐름은 이 정도.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되게 짐작은 가는데 얘기가 잘 됐다 하는 걸 한번 얘기했을 거고. 아니, 근데 귓속말을 하면 통역도 귀에 갖다 대고 들어요? 아니, 바로 아니, 귓속말이지. 아니, 귓속말이지. 아니, 다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통역을 그러니까 실제로 귓속말이 아니죠. 아니, 내가 그 장난을 못 봐가지고. 아니, 귓속말이. 나머지 분들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연락사무소를 뭐 설치한다든지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물론 그보다 더 진전된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요청한 것일 수도 있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동결의 수준이나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기 할 목록들로 작성되어야 될 거고, 크게는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체제 보장 조치, 안전 보장 조치만으로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겠더라,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가면 좋겠다 라는 언지를 주었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싱가포르에서 네 가지 합의를 해가지고 비건이 들고 다닌 문서에 그 종전선언도 있었고요. 연락사무소, 리에이전 오피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안 받고 하노이에서 제재 다 풀라 그래가지고 그냥 트럼프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40초면은 통역하면 20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다 물리면서 아, 요번에 우선 땡큐 그랬겠죠. 예. 고마워. 정말 당신 덕분에 이렇게 멋진 몰입하신 이벤트 것 하나를 예. 만들었어. 다음번에는 셋이 한번 합시다. 당신도 끼워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개인 생각이니까 상상력. 아, 그래요. 지금 상상극장입니다. 상상극장인데. 네. 이번 판문점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충돌보다는
타결적으로 이제 무게가 좀 옮겨왔다. 이게 큰 것 같고. 예. 실무협상 데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했을 거예요. 그 데드라인은 역순을 항상 정하기 때문에 연내에 적어도 이번 자기가 북한 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김정은 제각권 와라. 예. 그러니까 연내라는 정도를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연내에 온다는 것은 알파에 대한 어느 정도 타결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 이번에는 둘이 봤지만 연내 백악관에서 셋이 봅시다. 예. 그때는 1차 회담에서는 김정은하고 둘이 하고 2차에는 남북미 해가지고 그다음 어느 정도 합의문 씁시다. 뭐 이 정도 잘 되면 예. 많이 나갔네. 잘 되면 훨씬 더 많이 나갔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도가. 실무협상에서 진도 타결이 되는 건데 아니 이거 한마디만 그렇지만 이 실무협상이 40초에... 어렵다. 40초에 너무 많은 얘기를 40초에 상상극장이 되게 화려합니다. 상상극장에서 네.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셨으니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김정은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변을 넓게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알파라는 게 그 영변 근처거든. 강선도 예. 그렇고 화합도 그렇고 영변을 넓게 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비핵화를 위한 과정 다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앞으로 실무 협상을 할 텐데 그 실무 협상 팀이 좀 바뀌었어요? 네. 예, 정 의원님이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오르내리고 있는 김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수심과 그 고뇌 가득 찬 김정은의 마음에 들게끔 잘 보필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미국을 상대한 경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자회담 예비회담이라든지 육자회담이라든지 조명록이 미국 갔을 때 같이 수행했던 그러니까는 최선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다가 그 막말했던 권정근 같은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 지금 다 확인된 건 아니에요. 지금 추정되는 보도만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노이 때 미국의 협상팀이 20명이 넘게 갔대요. 핵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핵공학자들이 따라갔는데 그 당시에도 북한은 최선이 외에 몇 명 안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정말 마음 먹고 이 문제를 풀 생각이 있으면 북한에서도 핵무기를 직접 만들었거나 담당자들이 나올 거라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네. 포인트네요. 미국도 변화가 있죠. 지난 하노이 회담 때는 폼페이오와 함께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역시 그 지원을 했던 것으로 됐고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는 존 볼튼이 배제됐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매파, 이 호전론자들 이런 거는 지금 협상 라인에서 배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폼페이오와 비건으로 연결되는 협상론자들을 미국이 전면에 포진한 것 같고 볼튼 같은 경우에는 이란 사태 때 이란 폭격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폭스 뉴스 기자 말 듣고 네. 폭격을 중단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쟁광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 전쟁광이거든요, 이 사람. 네. 정말 못 말린 전쟁광인데 요번에 이제 배제가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네. 실무진은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저 북한 공산주의라 그랬는데 그냥 왕조고 거기 지금 자본주의예요. 다 시장 경제 뇌물로 다 움직이고. 근데 재미난 거는 미국도 수령 통치를 하잖아요. 그 백악관을 패밀리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요,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다른 점은 트윗 교실을 날리지. 트윗으로 교실을 날리고. 트럼프 수령이야, 그러니까. 북한, 이제 김정은도 이제 트윗 하면 거기도 트윗 교실 날릴 것이고. 팔로우 한다는 거 같은데. 한마디 하면 이제 서로 끝난. 네. 그러니까 분위기 좀 바뀐 것 같으면 자기 목소리 내고. 이제는 또 판문점에서 번개팅 성공했기 때문에 트럼프 눈치를 보고 이제 또 가는 거죠. 아까 이란 얘기하셨잖아요. 트럼프는 볼튼이나 이런 사람보다 폭스뉴스의 터커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볼튼을 지금 내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강경책 쓸 때 되면 볼튼 다시 앞에다 갖다 놔요. 바로 이제 그 네. 얘기인데 자꾸 우리가 뭐 볼튼이 중요하고 뭐 협상팀이 중요하다고 그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트럼프란 사람에게 볼튼은 그냥 배드캅 역할을 하는 그냥 저거일 뿐이에요. 네. 국무장관과 저 그 중요한 저 외교안보 보좌관을 하루아침에 그냥 간독으로 이렇게 저 트윗으로 날리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현혹될 네. 필요는 없다. 저는 미묘한 미국 입장의 변화도 감지되는 거라고 봅니다. 비건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이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 무엇을 북한이 취해야 될 비핵화 조치 또
미국이 함께 해줘야 될 체제 안전 보장 내지 제재 해제 조치를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 우리와의 이 엔드 스테이트 최종적인 단계의 비핵화 상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핵 정보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북한에는 핵시설이 어디 있고 핵무기가 몇 개 정도 있을 것이며 이제 미국은 자기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걸 알면 그 정도만 공개할 거니까. 북한이 얼마 가지고 있는 건 김정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김정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100%인지 아닌지는 다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다 못 믿잖아요, 김정은. 미국도 다 못 믿어요. 예를 들어 누가 뭐 북한 안에서도 공익 제보자가 생겨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좌진한 사람 생기면 거기 보자. 뭐 이런 사후에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딱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결하고 나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핵 정보 공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북한이 그 정도 해주면 북한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뭐 한미 군사연습 어느 정도 스탑하잖아요. 그 정도 조치는 미국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관건은 바로 북한의 핵정보다. 예. 아니 물론이죠. 아니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서로 합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단계들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 거냐라고 하는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죠. 그 비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입구를 이번에 지금 대량 살상 무기의 동결이다라고 비건이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이 동결의 상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고 더 이상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으면 이걸 동결 상태로 볼 건가? 아니다. 아니죠.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야 이를테면 생산시설이나 실험시설을 다 없애야 동결이라고 본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없애는 게 아니고 홀드시키는 거죠. 네, 없애는 건 폐기죠. 폐기고 네. 어쨌건 적어도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홀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홀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은 어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를테면 핵 폐기 단계에서 이러는 거고 앞으로 생산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홀드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운용하지만 않으면 홀드가 되는 겁니까? 예, 그걸 북한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WMD의 동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파기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소위 북한의 핵 분열 물질의 생산을 동결하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소위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든지 핵 실험을 하지 않는 거를 트럼프 자체는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세일즈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관련 시설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그 사용 후 핵 연료의 재처리라든지 또는 지금 그 원심 분리기에서 농축을 한다든지 이거 자체는 그냥 돌아가고 그렇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협상을 하면 협상한 시점부터 정확하게 얼마의 물질이 있고 얼마의 핵탄두가 있고 이걸 알려면 여기서 일단 홀드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그 핵 동결이라는 그런 정도면 아주 쉽겠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그걸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니지 지금까지. 동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지. 알아야 동결. 그렇지. 그러니까 핵 정보가 미리 신고. 핵신고. 핵신고야. 핵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자꾸 북한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놓으면서 이것만큼은 다 까고 동결시켜. 네. 그리고 그 동결했는지를 검증하자. 아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다 모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로 거죠? 나눠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상이잖아요. 트럼프 지지율이 아주 높으면 네 좀 봐줄게 이럴 수 있는데 그건 한번 봅시다. 비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종 목표가 비핵화이긴 하지만 핵 폐기를 시작할 창의적 방법을 찾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로 가는 과정에 일부 타협의 여지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랜만에 진짜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 아니,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빼뜨렸는데 또 있어. 아니, 왜냐하면 이게 북핵 재협상, 북미 재협상 국면에서 한국이 뭘 해야 되냐. 한국이 꼬치가루 뿌릴 수도 있고 한국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아니 글쎄 아, 그거를 풀자고 지금 당사자로서 하자는 거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 하는 거 왜 소감을 그냥 아름답게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끝내면 시청은 안 와요. 왜 마지막에 우리 문제 이야기 안 하는데 관심 안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인사하고 얼른 가십시오. 얘기 안 하잖아. 주객령이야 주객령. 아, 예. 네, 하여튼 저런 막 공격하고 이런 사이인데도 트럼프 김정은 관계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온 거 아니냐. 보수가
그 관계를 너무 무시해가지고는 된통 당한다. 정말 냉철하게 지금 주변 정세 돌아가는 거 보고 미국하고도 적극적으로 지금 외교를 해야 된다, 보수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보수 진영에 경고하는 시간으로 좀 삼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역사적인 만남에 주목했던 것은 정치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 30대 청년들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요.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아니고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곽준엽입니다. 저는 어피티 아니고 어피티.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사방송하고 있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기도 알아듣는 시사상식의 김초롱입니다. 그리고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가족은 꽤 많던데 십몇만 명이더라고 구독자가. 아, 나 유튜브 나갈까? 하세요. 유튜브 같아요. 같이. 아, 재밌을까? 같이 해볼까? 어, 이거 실화냐 싶었지. 진짜 짤방 보는 줄 알았어. 트럼프가 높이가 낮은 그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 그 분단되어 있는 선 넘어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뭐 한두 걸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쭉 갔다가 돌아왔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것보다 더 갔다고 막 하더라고.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어, 되게 적극적으로 걸어가길래 그게 되게 신기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거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그 세 명이 있는 그 장면이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나고 즐거운 환영 파티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 외관이 되게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 개성이 되게 뚜렷하게 생겼어. 뭐 헤어스타일도 생김새도 그리고 풍채도. 근데 그런 사람이 판문점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CG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Dear My Friend. 그리고 뭐 김정은은 각하 이렇게 봤을 때 아 정말 또 하나의 또 브로맨스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 시진핑이 얼마 전에 방북을 했었잖아.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질투를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 질투? 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시진핑 보고 있나? 정은이 나랑 더 친하거든? 근데 사실 좀 보여주기만이라도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은 있던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명예욕이 상당한 사람이거든. 노벨상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세계 평화를 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도 만들어야 됐고 사실 좀 편집됐겠지만 돈 많은 관측. 트럼프가 저렇게 되게 치켜 세워주고 존중해주지만 막상 미국은 전혀 지금 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오히려 지금 그걸 더 강화하고 있단 말이야. 아마 속으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의 화전 양명술은 정말 소름 돋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똥. 근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너무 많았었기 맞아.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그렇게 신선하진 않았다. 그렇게 또 자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뭐 뽀뽀라도 해야 되지. 뽀뽀 정도는 해야지. 그래, 뽀뽀 정도는. 그럼, 그럼. 오, 뽀뽀. 역시 신세대답게. 그럼 뭐 뽀뽀라도 해야 되지. 뽀뽀 정도는 해야지. 그래, 뽀뽀 정도는. 그럼,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 정도로 신선하지 않지. 그래 만약에 뭐가 신선해야 되냐면 카메라를 향해서 뭐 이런 하트를. 그치 손 하트. 요즘에 하트도 이거 유행인 거 알지? 다음번에는 뭐 하이파이브 정도 하는 거는 뭐 현실 가능성 있지 않을까. 스냅샷으로 얼굴 좀 바꿔가지고 하는 거 있나? 아니 이거 바꾸기 얼굴 바꾸기. 진짜 말 그대로 약간 꿈속에서나 볼 법한. 그러니까. 영플레인 독재자
공산주의, 그리고 뭔가 무채색의 나라, 가난,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 같아. 과거에는 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으나 요즘에 10대, 20대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 나는 그냥 북한 하면 딱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리고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아이들은 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남한만 이렇게 그린대.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 딱 나한테도 해당이 되지 않나. 나는 그 북한이 과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인가. 우리 채널A에도 있지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서 이제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게 정말 나라인가, 김정은이 무슨 북한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 이것도 참 씁쓸하고. 우리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대가 아니잖아. 나와 관련돼 있었던 적은 학교에서 이제 포스터, 통일 포스터, 그리고 글짓기, 힛쓰기 대회. 그래. 칭찬받으려면 그냥 했던 그런 이제 주제로서의 통일의 얘기가 있고, 북한 땅이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어릴 때 한번 가봤단 말이야. 눈에 너무 훤히 보여서 저렇게 가까이 있네? 라는 거를 그때 이제 보면서 좀 충격받았던 기억. 그만큼 약간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관광할 기회가 있으면 나 너무 가보고 싶은 그런 대상이란 말이야. 내가 외국인 친구들이 좀 있는데 북한 관광을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웠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관광 기회가 열리면 꼭 가보고 싶고, 그리고 가고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옥류관 평양냉면을 꼭 먹어보고 싶어. 그 이름만 들어도 구미가 동하는 평양냉면. 나도 굉장히 가보고 싶어. 근데 그 이유가 일단 나는 이 자연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대자연. 북한의 광활한 어떤 자연? 저 자연을 한번 탐험해보고 싶다. 아니 둘이 북한 얘기로 되게 들떠있어서 이런 얘기 꺼내기가 정말 조금 미안한데 그래도 나라도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관광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잠깐 있었어. 언제 언제? 바로 그 금강산 관광이라고. 금강산을 우리가 관광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박왕자 씨 사건, 그 북한 군인에 의해서 피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잖아. 관광도 하고 놀러 가면 좋겠지만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근데 금강산 관광 얘기하니까 금강산도 너무 궁금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난 금강산을 본 적이 없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음식하고 계속 연관이 되는 거 같아.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인생의 대부분은 먹는 거야. 아 맞지. 그럼. 먹는 거에 즐거움이 또 있지. 연습플레이.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해잖아. 근데 이 오해를 하지 않아야 그 관계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간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남북 정책도 비슷한 것 같아. 어찌됐든 오해 쌓이지 않게 자주 이야기하고 그 소통 그 선을 만들었다는 것, 그거에 있어서는 난 높게 평가하는 편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콩지팥째 콩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무슨 말이냐, 밑 빠진 독에 물을 그리고 또 쌀 5만 톤 지원 이런 것들 해왔는데 지원한 것에 비해서 얻어낸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적은 게 아닌가. 근데 나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인권 문제는 너무 좀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이후의 상생의 길은 좀 도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러면 대북 지원 정책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런 얘기 했잖아. 아이디어 혹시 있는 사람? 일단은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 굳이 쌀만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너무 과하게 생산이 돼가지고 값이 떨어진 어떤 농산물,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오랫동안 저장이 좀 불가능한 그런 품목으로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농가도 살고 인도적 지원이 군량미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일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나는 있잖아.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아웃풋이 확실한 쪽으로 맞추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정말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면 요즘에 미국에서 김치가 되게 유행한데 I'm the kimchi warrior. 김치 주스라는 게 그렇게 아마존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거야. 김치 주스. 그런데 그 김치를 어디서 수입을 많이 하냐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오히려 역으로 북한한테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주고 그거를 이제 뭐 가격을 싸게 받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풋을 넘기는 거? 뭐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로는 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영유아들에게 좀 교육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거지. 나도 그래서 생각해본 그 정책이 뭐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 이런 걸 하면 우리 뭐 외부자들 뭐 영수 플레인이 거기 방송 평양이 가는 거야. 약간 방금... 평양이 가는 거야. 그 나 옥류관 냉면 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못 돌아오는 거 아닐까? 영수 플레인. 개인적으로도 진짜 궁금한 거였는데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까? 아 나 이것도 질문도 웃겨. 솔직히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 나는. 아니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내가 급식의사당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10대들한테 물어봤어. 근데 이 10대 청소년들도 미래 세대인 자신들 혹은 그 이후 세대들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아. 통일은 진짜 말 그대로 합쳐져서 한 국가가 되는 거잖아. 솔직히 그게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각자의 체제를 인정을 하고 독립성도 인정을 하고 둘이 잘 살 방법을 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PDF 파일을 받아서 한번 쫙 봤어. 생각보다 되게 추상적인 어휘들이 많아서 좀 신기했는데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민족적 의의, 경제적 의의, 사회문화적 의의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 분류로 나눠놨더라고. 우리 세대가 이제 10년, 20년 뒤면은 기성세대가 되고 주요 권력을 가지게 될 그런 세대가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통일에 대한 이 세 가지 의의 중에서 최소한 민족적 의의라는 부분은 굉장히 희미해지지 않을까. 맞아. 또 지금 통일했을 때 대박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경제적 이익들 있잖아. 원자재, 인구 증가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물론 큼직큼직한 단위의 돈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익이 몇 조 단위가 되더라도 뭐 몇 경 단위가 되더라도 나한테는 되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통일이 되면은 창업 기회가 넓어져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면은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거기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많이 느껴지더라고. 인류적 가치로 접근했을 때 통일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북한의 저런 인권 유린 이런 만행이 빨리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준비된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상식적인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상생과 경제 부흥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 필요가 없다. 상당히 신선하네. 뭐 옛날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하나였잖아. 그냥 근데 저만 해도 딱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나눠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인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통일보다는 왜냐하면 오히려 통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만 빼고 모든 나라 다 다니잖아. 근데 왜 같은 민족인데 북한만 못 가느냐라고 하면 그놈의 통일 때문이에요. 차라리 통일을 포기하고 그 이웃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분단의 적대적 성격만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 생각이라는 거죠. 어차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비용 대 그 급부를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는 참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북한의 그 영유아라든지 그걸 연구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충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인도적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이제 구충제를 지금 공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먹는 구충제가 북한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독하다는 거예요. 영양 상태나 뭐. 그래서 그걸 잘라서 먹여가지고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 친구들이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참 기특합니다. 대견하고. 네. 광화문 광장 일대가 초록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내린 특단의 조치인 건데 2라운드로 접어든 이 천막 갈등, 그 내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5월 10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규탄 시위 사망자 추모.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1차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25일 새벽에 천막 두 동을 강제 철거했거든요. 그랬더니 밤새 또 천막하고 차양 등 10개 동을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서울시에서 강제 철거를 최후 통첩했지만 우리 공화당 측에서는 28일 트럼프 방한 예우 차원에서 그냥 300m 떨어진 청계 광장으로 천막과 차량을 이동을 시켰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서울시에서 알바키로 대형 화분 80개를 갖다 그 자리에 설치해 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 측의 입장과 주장은 그동안 세월호 천막은 허락이 됐고 우리 공화당 천막만 안 되는 거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서울시가 좀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현재 우리 진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청 내부자셨기 때문에 한 10개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완전히 다르죠. 세월호 천막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설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천막은 아무런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한 거예요. 정상이 참작될 여지가 있는 집회와 시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 또 세월호 유족들이 농성을 한 거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공감대가 있잖아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 약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 하는 공감대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의 잣대를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해서 농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농성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증오하고 도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 시민들 중에도 서울 시민들이 있다. 우리는 서울 시민이 아니냐라는 어떤 반론이 있고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 물론입니다.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집회 시위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권리 또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도 침해하지 않아야 되죠. 세월호 추모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또 무슨 세월호 추모 리본 달고 다니는 분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어서 욕설을 해대고 또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 경찰에게 좀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소연하면 심지어 경찰조차도 우리도 거기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법 천지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봐줍니까? 아, 그리고 어떻게 허용합니까? 시위의 자유는 그분들이 충분히 누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지겹잖아요. 몇 달째입니까 지금? 거의 몇 년째란 말이죠. 주말마다 매일 집회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뭘 더? 무슨 집회를 어떻게 더 하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부딪히면은 관용의 한계가 어디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레랑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비단 광화문 광장뿐 아니고 서울시청 앞 곳곳에서 벌어졌던 국회 대표적인 게 그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지만은 폭력 시위뿐 아니고 점거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당연히 서울시도 경찰도 관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진짜 시민들이 볼 때 아 이게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 하는 쪽으로 반드시 이 법 집행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게 무슨 다른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솔직히 그 광화문 광장도 그렇고요. 그 청계 광장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참 너무나 많은 집회, 시위, 뭐 천막 그런 것 때문에 그 애로를 겪는 시민들이 그동안 참 많았었죠. 그것에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치닫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방어막으로 이제 화분을 설치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광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세우겠습니까? 뭐 경찰을 쭉 세우겠습니까? 화분을 갖다가 세웠는데 저는 뭐 참신한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광화문에 가보셨죠? 네. 화분 보셨습니까? 화분 설치한으로는 못 가봤어요. 아, 네. 그 화분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참신하고 참 아름답다. 광화문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공화당 천막뿐만 아니라 천막을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화분이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 꽃보다도 워낙 크니까 천막을 막아야 되는 화분이니까 엄청 사이즈가 커요. 110만 원짜리라 그랬습니까? 아 이거는 그 우리 대통령께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하라 그러셨는데 이 과감한 상상력 좀 발휘하지. 내수진작. 원래 그 화분은 내수진작 했다 그러더라고. 한여름 뙤약볕이 비치는 곳에 그늘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화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 공화당에 그런 천막 사태가 있으니까 우선 이거로라도 넣어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쉽게 들어 옮길 수 있는 정도의 화분이라면 설치 하나 많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화분을 넣은 건데 이걸 계속 서울광장에 깔아놓겠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초록색보다 브라운색이 더 많이 보이는 화분이라니까. 미학적으로 궁유지책이니까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를 용인의 한계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뭐 시민들의 불편 신고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느닷없이 자리 비운 틈에 화분 갖다 놓는 약간 졸렬해 보였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한 했으면 좋았을까요? 아니 예. 경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국민 관객이거든요. 그죠? 당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얼마든지 예. 그런 이벤트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가면 어때? 가서 아니면 부시장 누구 보내서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들어옵니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 주변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몰려가면 제일 쉬운 일이야. 뭐 얼마든지 간접적 방식이 있는데 뭐 굳이 공색하게 뭐 화분을 갖다 놓고 알박기 한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아니, 이성님 그, 아니, 그러니까, 상황을 너무 평화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평화적이 아닐 건 또 뭐 있어. 그 사람이 폭력 시위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폭력 시위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고발했잖아. 5월 10일 날 설치가 돼가지고 한 달에 걸쳐서 계속 개고도 하고 철거해라고 요구하고 했는데 안 그랬단 말이죠. 뭐 계속 거부하고 맞아요. 그래서 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일단 철거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와중에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서울시 공무원이 골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여기 알려졌잖아요. 더욱더. 그랬는데 5시간 만에 새벽에 다시 와서 이거를 철거 설치를 한 거예요. 그거 두세 번만 더 하란 말이에요. 내 말은. 설치했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남한테는 그 트럼프 인내심과 자제력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서 그 과감성과 단호함을 보이냐고 인내할 만큼 했다니까요. 비용이고요, 세금이거든요. 그래, 그래가지고 트럼프 경호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거하는 와중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또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할 바에는 아예 설치를 못하게 궁여지책으로 화분을 갖다 세우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세운 거죠. 아니 철조망 세우겠습니까? 경찰도 세우겠습니까? 궁여지책이 이해는 가는데 좀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고 잘한 거예요. 잘한 거야.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촛불 세력 대 태극기 세력의 대치다 뭐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조원진 대표가 그 표현은 뭐하지만 정치적으로 재미를 좀 본 거는 맞는 것 그렇죠. 같은데 과연 이번에 이 광화문 광장의 그 천막에 대응하는 화분의 자세 이게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는 그렇게 그 박원순 시장 이미지 내지는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계속 제시해야 될 어떤 비전 이런 거하고 그렇게 잘 조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정치인들은 목욕탕을 가도 정치적 이유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이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지금 서울시 압도적인 다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고 시장이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번 천막 갈등을 계기로 다시 친박이 정치권 중심에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되거든요. 보수 성향 응답층에서는 유지와 철거가 반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유지가 철거보다 거의 두 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보수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 내에서 우리공화당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이분들이 돌아가신 게 언제냐면 탄핵 때잖아요.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이걸 뜬금없이 들고 나와가지고 농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겁니다. 옥중 정치를. 그리고 그분이 나오실 때를 대비해서 또는 나오시지 않다 하더라도 일종의 유군 정치 비슷하게 그 상징적인 중심지를 보여주겠다. 그걸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수의 핵심이 되겠다. 네. 이런
정치적인 욕망에서 지금 그걸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 해석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의를 따르는 것이고 그 국민적 상식에 입각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심이에요, 사실은. 누가 직접 들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원래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건 만들어 쓰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떤 타협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저한테 유리하다 하는 프레임도 문제지만 이거를 또 박근혜 저 대통령의 또 안목적인 묵인과 지시가 있고 그거를 뭐 예비하는 거다라는 그 프레임도 내가 봐 너무 나가는 거다. 제가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이 아니라 뭐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보수 언론의 김대중 주필 같은 분이 컬럼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견제구를 좀 날리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름을 갖다가 작명하는데 난 이것까지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 개 이름을 갔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줬다. 난 이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 정치적인 뭐랄까 활동을 다시 재기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이번에 광화문 사태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투옥된 뒤로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정당도 창당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대한애국당으로 출발하고 이번에 이제 홍문종 의원이 나와서 결합하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렇게 바꾸려는데 어떻습니까? 뜻도 다 물었고 편지를 예. 통해서 그에 대한 회신을 유영하 변호사 그렇죠. 유일하게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이수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지금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렇죠. 뭐 판단하기 어렵고 근데 다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박심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세력이 이를테면 홍문종 조원진이고 그건 어디나 있을 수밖에 어디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이들이 그거를 앞세워서 광화문 광장의 정치적 상징과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왜 그걸 도와주냐 이거에 박원순 시장이. 아니 그 도와주는 게, 얘기 참 잘했네.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이 우리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그 뒤에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라는 인식을 확 굳혀버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조원진 의원이라든지 홍문종 의원이 자신들의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성공했다. 갈등한 게 돼버려. 그래서 내가 아까 왜 도와주느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게 혹시 노림수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나저나 네. 우리가 다 우리공화당 해가지고 조금 이름은 참 잘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조원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좌파들이 우리 정말 욕하고 싶은데도 우리 공화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참 기분이 좋다라는 뉘앙스로. 그냥 계속 노이즈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하고. 줄여서 그냥 우공당이라고 부르든지 공화당이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